나중에 있잖아. 집에 가면 전화해. 잘 가. 민수야, 너도 내일 잘 가. 내일 너희 집 안 갈래? 그럼 내가 내일 너희 집 갈게. 안녕. 내 손이 지금 마비됐거든. 안녕. 친구들과 이별이 아쉬운 지원인 작별 인사까지 했지만 쉽사리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 놀러 갈게. 안녕. 멀어져 가는 친구들을 끝까지 눈으로 쫓는 지원이. 저쪽이 보인다. 시야에서 친구들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쉽게 포기가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안 보인다. 아빠는 객지 가면 아예 못 보잖아요. 영상통화만 보고. 그리고 엄마는 있잖아요. 엄마가 저 멀리 사니까 잘 못 보고.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고 싶은데 엄마랑 아빠랑 같이 안 있잖아요. 이렇게 혼자 남겨질 때면 잘 볼 수 없는 엄마 아빠 생각이 더 간절합니다.